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골드애플로 인하여 약간 지금은 좀 비싸지는 시기인가요? 저 응축이를 토드해가지고 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강 뭐 이런 템이지요. 자, 일단은 결과물의 가격을 좀 봐야 되는데 어느 느낌으로 만들면 어느 정도의 아이템이 되나요? 아니 응축이 너무 많은데 팔린 걸 봐야 되겠구나. 6에 15에 12% 1억. 6에 03짜리 12% 8,400. 덱은 하나가 안 보이네. 러그 아니면 아 덱 하나 보이네. 힘 쪽으로 가야 되나 보구나. 전부 찾아봅시다. 그냥 대강 만들면은 조금 남긴 하겠다. 한 1,000만 원 정도 남지 않을까? 기본이 아 검색으로 쳐서 안 되겠어. 기본이 4,000. 덱은 2,000. 4,000, 2,000. 3,000. 4,000, 2,000, 3,000. 4,000, 2,000, 3,000. 3,500. 3,500? 노작 가격은 얼마 안 하니까 대강 이 느낌이 4,000에다가 이것도 얼마 안 할 텐데. 이렇다면 한번 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매장 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. 아 근데 골고루 만드는 게 좋긴 한데. 이렇게 두 개를 사고요. 이제 얼굴 장식 응수기를 하나 사야 되겠지. 15% 이런 쪽은 잘 안 팔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여기도 회전이 좀 빨리 돌아야지 좋으니까. 뭐야 2,400이구나.
2400에 4000 박으면은 6000인데 8대 6000인데 잠깐만 이런 시나리오 아닌데 다시 확인해봐. 6에 18에 아 맞네 이 시나리오 맞거든요. 6에 30이면 5에 30보다 낫잖아 그제? 착함의 의미를 두나? 그런게 좀 중요하네. 6에 15짜리가 이거는 되게 비싸네. 그러면은 우리는 5에 30짜리 하나 사고 5에 30짜리를 2개 살까? 네,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작을 해야 되는데 악궁은 그냥 창조선에 뜰 것 같고요. 악궁은 못할 것 같고 작하는데 재미도 좀 있어야 되니까 금원 30%를 해야 되겠다. 여기 10장을 사줍니다. 10장이면 얼마냐? 한 700만원 되는데? 아, 나 장을 먼저 해야죠. 일단 한 두 장만 발렸으면 좋겠는데? 뭐야? 아 하나 더. 아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떠가지고 아 이거 아닌데? 아 굿. 하나가 개망해가지고 아 03에 럭이 올랐네. 1작 해가지고 3작 했는데 03에 럭3 올랐네. 비슷하냐 1작이나 3작이나 힘이 많이 올랐다. 일단 이거를 포도를 해줍니다. 이 용축이 이거 내 것보다 좋아. 지금 만드는 게 나도 좋은 거 같은데. 만들었지. 일단은 그림을 한번 보자. 별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남들 다 올려놔가지고 아무나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올린 게 의외로 팔렸네. 왜 이거는 1억에 팔렸을까? 저희가 들어간 비용을 생각해봅시다. 아, 아 물방울 써. 계산기 때려봐. 80 77 200 133
66, 66, 44. 어, 대강 한 1억 3천밖에 안 들었네. 그럼 저희는 1억 3천이 들었으니까 하나당 2천씩 남기려면은 얼마에 팔아야 되지? 아, 그럼 8천에 팔면 되네. 8천에 팔면 되는데 이게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. 경쟁자. 8천? 이거를 8천에 두고요. 이거를 8천 한 300에 두죠. 8400에 두죠. 오케이. 이것으로 첫 번째 1화 응축이 토드 장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만드는데 그렇게 소요 안 되고. 어, 이런 거는 근데 팔리는 거하고 매물하고 같이 보고 나서 또 만들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욕심 안 내고 대강 2천 정도까지 이번에 응축이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유는 이렇게 팔리다고 보면은 하나당 2천 정도 남을 것 같고요. 어, 보시다시피 팔린 것보다 좋은 것도 있고 1억짜리가 오히려 제가 만든 게 더 좋죠. 1억짜리보다. 그렇다는 것은 금방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